하겠습니다. 7,120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2,121만 2,037원입니다. 수입 내역이고요. 네, 지금 9월에 환급하셨던 원금 연간입니다. 외부에서 환급해 주셨고요. 일본 지출 내역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내 선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번에는 루안다 에티오피아 단기 선별 경비가 500여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 선별 후원비 20만 원, 인도네시아 제재 후원비는 매달 지출되는 건데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도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도화물질과 사역을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바로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19차 에티오피아랑 네, 그런 단기 선교였는데요. 저희 처음에 루안다를 갔는데, 루안다가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처음으로 가고 이번에 두 번째였어요. 2015년 5월 달에 가고 2년 만에 갔는데, 한번 이제 갔었고, 그때도 유정희 목사님과 같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년 만에 갔으니까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차이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맨 처음에 루안다를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이첸만교 교회에서 루안다를 가신 지한 4년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6월부터 이제 신학교가 이제 RRTS라고 이제 루안다 RTS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6월에 1기,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2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강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갔다 오게 된 거고요. 이제 여기 이쪽에 계시는 분이 에이첸만교육교 유정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갔는데 선교팀이 되게 많이 와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성도분이 한 200여 명 계신데요, 이치만교회. 근데 이제 8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목사님, 여자 부목사님 두 분이 와 계시고, 렘넌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왔는데, 아예 유정희 목사님은 이제 1년에 3번 이제 이렇게 학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을 아예 와 계세요. 와 계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강의하시게 해주시고, 캠프를 다니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유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에 있는 하비스트 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고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RUTC랑 그런 렘넌트들을 위한 학교에 대한 그림을 갖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땅을 보러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혼자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시면서 캠프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인분들이 응답받는 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서 이제 음식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맡은 일이 있고, 렘넌트들은 또 와서 뭐 같이 이제 현지인분들이랑 포럼하고 타노치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였고, 또 저랑 같이 갔었던 것 같은 경우는 신문사실이라는 분인데 휴가를 일주일을 내가 주고 왔어요, 여기를. 이게 지금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제일 끝에 보이는 분이 스테시아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전에도 한번, 이번 올해도 한번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막 강의를 하시면 영어로 강의를 통역을 하고, 그러면 현지어로 통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잠깐 전장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마롱오 장로님이라는 이제 전 변호사셔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몸이 조금 안 좋으신데, 그 장로님 집이에요, 거실. 여기서 항상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 루안다 전역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뭐 콩고, 그다음에 부룬디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20여 명 조금 넘게 지금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는 한 명이 이제 영어로 메시지를 듣고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여기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럼 영상 녹음하고 음성 녹음도 파일 나오고, 녹취록도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루안다 말로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다 남기더라고요. 좀 되게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시면 저녁에 원래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달을 근처에 약간 그 스테시아스 목사님 집에서 아예 합숙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아예 한 달을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주일, 며칠 이런 건좀 짧잖아요. 사람들의 정말 체질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달을 해버리니까 단지 그냥 신학교다라는 거랑 또 다르게 정말 집중훈련이라는 그런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숙소. 나중에 전체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요. 새벽 예배를 원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H만족 교회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2시간을, 2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5시 반부터 7시 반, 최소한 2시간 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성경 3장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목사님 메시지 주시면 그거를 목사 연동자들이 다 녹취록을 남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카톡방에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또한 사람 한 사람 다 포럼을 해요. 그리고 또다 남기고 그러면 이 교인들이 다 이런 카톡방에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전에 목사님 메시지 주셨을 때 제가 이 교회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 저도 루완다 이번에 보고 와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카톡방에 초청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보고 있거든요. 여긴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보면은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교인분들이. 근데 정말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럼을 메시지가 새벽 예배가 녹취록이 올라오고 아니면 새벽 예배가 생방송으로도 돼요.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같이 흐름을 타더라고요. 각자의 현장에서 해서 다 포럼을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녹취가 돼요. 음성녹음을 해가지고 파일을 올리시는지 해가지고 다 해서 다 올려요. 그러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 루완다, 미국, 뭐 두바이 할거 없이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면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시스템이 많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장은 어두웠잖아요. 5시 반에 어두웠는데 밝을 때 7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여기서 또 호치 또 따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비디오 하나 틀어주세요. 모세 포럼 있는 거. 그 2년 동안 H만족교회에서 여기 아까 이 장로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2년 동안 살면서 집중하면서 진짜 그런 흐름이 완다 실천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실천. 실천 실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정말 할수 있다는 것이 좀 믿음 아니면 소망 얻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기 장로님 여기가 장로님 댁이거든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나들이고 얘랑 또 다른 목회자분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일체만족교회 2년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 안에 미션홈 시스템이 있거든요. 미션홈이 있고 거기서 아예 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10명이 아예 살아요 교회에서. 또 항상 거기는 막 항상 예배 항상 기도 이런 게 돌아가는 곳인데 이 친구들이 거기 살면서 한국학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 밤에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2년 동안. 지금은 되게 짧게 나왔는데, 이두명 랩런트들이 한국말을 진짜 2년 만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 통역을, 포럼 같은 건다할수 있고, 메시지는 아직 조금 어렵지만, 다할수 있는데, 보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통역자 양성을 위해서는 좀 이런 교회 내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마러버 장로님 집인데요. 이게 기분 별로 안커 보이는데 마당이 되게 뒤에까지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집 자체를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웨딩 결혼식을 할수 있는 예식장으로 여기는 문화가 2, 3일씩 결혼식을 하면 파티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이제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학교 운영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하시고 아까 오늘 마지막 날은 이렇게 저 원래 천막 있는 이런 데서 마지막 날은 간단하게 이렇게 파티 결단의 밤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음식도 먹고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집이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H만족교회에서 헌금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 장로님 따님이 두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분들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보태셔서 그 현지 분들, 현지 제자분들이랑 이제 안디옥교회 분들도 같이 헌금하셔가지고 여기가 1억 정도가 들었대요. 여기가 저희가
2층에서만 방을 두 개를 썼거든요. 근데 15명 정도인가 있었는데 충분히 불편함 없이 크게 머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숙소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가면 막 호텔 찾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아예 딱 바로 장로님댁 옆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강사분들이 뭐 어느 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계실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저 장소에서 앞서 새벽에도 됐었거든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 2층에서 밖에 보는 풍경이고요.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참석자분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루안다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고 별 그렇게 큰 기대 이런 것도 없이 갔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아까 목사님 메시지 주셨던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많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부분이라는 걸좀 많이 체크를 하고 왔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루안다에서 월, 화, 수, 3일을 루안다에서 수요일 오후까지 보내고, 수요일날 저녁에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바로 이제 목요일날은 진마로 갔어요. 진마가 이번에 왜 티모시 왔었잖아요. 여름에 키큰 미국 교수 그 친구가 있는 도시예요. 처음으로 갔어요. 목요일날 금요일 이틀 갔는데, 여기가 그 티모시 오피스인데요. 갔는데 되게 넓은데, 이렇게 위에다가 책상을 만들어놔서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이렇게 해놨고, 벽에 보면 벽이 뭐 붙어있잖아요. 이런 게 이걸 이렇게 선교지 잡지에서 떼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일심전지지성 이런 거 붙여놨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우선은 이제 대학 현장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또 이제 일하는 연계돼가지고 일하는 곳이 진마 대학이랑 병원이랑 같이 산학협력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연구원들이랑도 같이 종종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 한두 명의 연구원이랑 그다음에 의사 뭐또한명 이런 분들도 복음을 받았고, 이제 계속 또 연결해가지고 복음 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별로 안 큰데 굉장히 컸어요. 여기가 이제 메인 캠퍼스고 병원도 같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이제 한국 콜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니까 이런 차들이 한 열몇 대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새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을 때한두 대인가 새로 또 이렇게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둘러보는데 이제 막 거기도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아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 사람들만뿐만이 아니고 구석구석에서 다 이렇게 일반 잔디 이런 데서 그냥 뭐 더러운 거랑 상관없이 또 여기서는 시간 맞췄어요. 항상 정식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 대학교랑 병원 있는 곳을 둘러보고 나오니까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진마대학교라고, 여기가 이쪽 도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6년 전에, 원래는 이 주변에 되게 무슬림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이 주변에 교회를 한 45군데, 45교회를 불을 질렀대요, 다. 그래가지고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쳐가지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심지로 왔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은, 여기가 지금 티모시가 주일 말하다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쪽 교회랑 그 근처에는 부지, 거기가 신학교가 또 있거든요. 거기로 다 몰려와서 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도시인데, 전 처음에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뭐 다른 거가 있나 보다 빌딩이 그랬는데, 가니까 신학교 안에 그냥 이런 교실 하나를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테시파의 목사님이랑, 지금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테시파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되게 막 등치도 크시고, 작년에 저희가 선교대회 초청하려고 초청장까지 다 보냈는데, 근데 희한하게 한국 NGO랑 이분이 연결되어져가지고 사례를 받는 분인데, 이제 그분들이 다락방을 싫어하는 거예요. 티모시가 다락방을 하는 거 알고, 이 목사님과 연결된 걸 알고, 다락방 때문에 한국에 나가려고 하니까 막 완전 반대를 한 거죠. 근데 되게 희한하게 두달 전에 그 한국 NGO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상한 이유로 철수를 했대요. 아예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방해할 거리가 사라졌잖아요. 이번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아 원래 본인은 다락방에 이런 이단성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본인도 신학 박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다 아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심할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당시 상황이 좀 그렇했기 때문에 같이 할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훈련 받고 하고 싶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의사 표시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때는 또 중간에 계시는 흰옷 입은 분이 우체국 사정하고 잠깐 갔었고요. 여기가 이제 그분 집이에요. 저희 생각하는 흑집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분도 이제 티머씨가 우연히 귀에서 만났는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 댁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짧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남수반 티모씨랑 또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전부 장학생들, 되게 똑똑한 친구들인데 만나져서 친구로 잠깐 같이 메시지 들었고요. 수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디스로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디오피아 놓고 많이 기도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가서 아디스에 가서 이런 강의실에서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고, 그 비디오 하나 틀어주세요. 하나 더 있는 거.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그 에티오피아 남부의 복음주의 교회라고 구단이 큰 게 있는데 거기 대표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였는데, 이분도 좀 총회장 이런 급 되신 분이라서 높은, 네, 좀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도 강의를 굉장히 맨 앞자리에서 가재 목사님이랑 두 분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끝까지 잘 들으셨어요. 이제 다시는 것처럼 들어서 강의가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집중을 해야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 보러 강의 보러. 이번에는 또 워크숍을 겁나 빡세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다섯 명 뽑아가지고 똑같은 거는 길을 계속 정말 사람들한테 강의를 시키려고 계속 방법을 이렇게 하셨고, 팀씨가 에티오피아 말로 다 막 적고 막 하더라고요. 가지고 설명은 영어로 일부러는 했는데 다 적고 가지고 카지 목사님이 동시 멀티가 안 되세요. 적고 통역하는 게 안 되셔가지고 뒤에서 지금 티머시가 다 적어줬어요. 에티오피아 말로 막.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포럼 팀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다 대표분들이고 중요한 분들인데, 포럼을 잘 인도를 누군가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1대1로 일부러 목사님이 그동안 훈련 받았던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다 리더들로 이렇게 세워서 포럼을 시켰고, 따로 저녁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포럼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걸 따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전체 포럼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한 번도 사람들이랑 같이 솔직히 이제 포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영어가 에티오피아 분들도 잘 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친구랑 다음 장 보면은 얘네 두 명이 남수단에서 왔는데 다 되게 어려요. 얘네 21살, 얘네 20살 노래들인데 이제 티모 씨가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훈련의 목적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얘는 40센터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티머씨가 데려왔는데, 저는 갑자기 티머씨가 본인은 에티오피아 말로 다른 사람들이랑 포럼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저보고 하래요. 얘는 에티오피아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들 수줍어하고 막 약간 좀 내성적이고 둘 다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리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우려를 갖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아직 어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메시지를 너무 잘 받고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구나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치인구 저기 왼쪽에 있는 애는 메리라는 애인데 둘 다 지금 약대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원래 배경이 카톨릭이었대요. 자기네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카톨릭 신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티오피아로 와서도 그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냥 성당을 간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그냥 앉아있었대요. 앉아있는데 작년 여름에 아까 앞에 봤던 수단 친구들이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케냐의 김동규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기를 한 달 40일 동안 가서 현지 사역자분들한테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얘네한테 두 명한테 이번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한 네 번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답변 메시지를. 이번에 그런 훈련 처음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메리라는 친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봤대요. 그러면서 성당에 가고 교회를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당에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 아까 그 국제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 거기를 가야겠다고 그때 결단을 제가 내리고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때부터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를 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교회 다녔던 친구고 종교적인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친구가 하는 질문들이 되게 좀 약간 그런 거예요. 막 의인 뭐 악인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 선행을 해서 한 사람은 의인이고 뭐 이런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의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목사님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부르셨던 그런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는 잘 못 알아듣는데 얘는 그걸 확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나오자마자 메시지에서 정말 그 믿음 때문이고 그 예물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벨이 의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얘가 너무 잘 받았어요. 제가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전체 포럼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그때도 다 듣고 목사님들 포럼에서 별로 감동을 안 받으셨는데 이 친구가 했던 포럼에서도 되게 많이 저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놀랐는데 한 번도 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 내가 에티오피아를 유학 오게 된 이유가 뭐 처음에는 약대에서 공부를 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걸 이번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저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메시지 때. 근데 본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아 진짜 복음 강의 뿌림 내리고 체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해주세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티머시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티머시 말이 지금 친구가 본인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자기 같은 수단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고 있대요. 이번에 전체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는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왔어야 하는데 오는 길에 이 아까 그 대 총리장 되신 목사님이랑 가정 목사님이랑 이런 분이 만났고 그리고 산업인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가자 목사님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그 경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음 장에 여기 계신 분들인데 이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분이 한 가정이 한 네다섯 분의 선교사님을 매달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좀 넉넉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분들도 산업인들 모임이 있대요. 한 200여 명의 산업인들이 모이는데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직 이 조직이 약해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음 전에 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40군데 살릴 그런 분 대표분들이 오셔서 메시지 들으셨는데 이제 항상 그런 것처럼 메시지 숙제 내주셨거든요. 이거 하고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런 숙제들 통해서 복음이 강행되고 뿌리 내려지게 그리고 또 카디 목사님이랑 그 포럼 팀장하셨던 제자분들이 계속 지속하면서 정말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그리고 이번 진마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요. 진마가 버스를 타고 오면은 7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저씨까지. 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분들이 비행기를 탈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는 따로 신학원을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박성교사님이 10월달 10월 말에 가시면 거기서 따로 방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거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RVVP 단체를 통해서 정말 에티오피아랑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 국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24살인데 굉장히 이제 중심이 좋게 괜찮고 언어도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나중에 신학교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임재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임도승 목사님이랑 박성 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 가시게 되는데 임도수 목사님은 신학원 강의만 하시고 박성 교사님은 그 강의 끝나고 아와사랑
이번에 증막까지 같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20차 후속, 다음 사항을 위해서 꼭 지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